와이 안녕하세요. 세부부부입니다. 아, 오늘 저희 그 캠핑 관련된 데를 좀 가볼까 했는데, 원래 저희가 가려고 했던 데가 문을 닫았어요. 그 무슨 공사한다고. 그래서 여기 안산에 있는 데로 가보려고 합니다. 엄마. 아니, 엄마, 카메라 안 봐도 돼. 거기 원래 가기로 하는데 취소되고, 엄마. 요 안산으로 가자. 아, 그래. 네. 여기 네. 카페를 잠시 후 포획착지 부분입니다. 와, 크네. 엄청 큰가 봐. 오. 이게 카페랑 글램핑장 둘 다 운영하나 봐요. 오. 카페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잘 왔네. 왼편이 글램핑장인가 보네. 진짜 크다. 아! 여기 캠핑도 있고. 어. 에이야. 사람 없죠? 아, 오늘 안 하나 보네. 오늘 안 하나 봐요, 지금. 월요일만 휴무라고 돼 있는데. 어? 영업 판다. 되게 괜찮다. 와, 되게 괜찮다. 할머니? 아, 할머니. 아빠? 어디? 어디? 할머니? 어디 새아가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아유, 아파, 아파. 엄마? 내려가 볼까? 어, 뭐야? 내려가 봐. 지하도 있어? 응. 우선 주문하고 내려가자. 아, 그럴까? 어. 아, 좋네. 어, 어, 같이 가자. 야, 여기 오빠가 좋아하는 대나무다, 야. 그래. 내가 원하는 느낌이 이런 거였어요. 어, 거기 살짝 들어가도 돼. 진짜 잘했다. 저기 봐. 아, 저거 괜찮네. 이게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놨네. 우리 앞마당도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게 필리핀에서 이게 싸면 솔직히 갖다 쓰겠는데, 필리핀은 워낙 뭐 싼 게 없으니까. 아, 이렇게 캠핑 느낌을 주는구나. 와, 캠핑장. 캠핑장 느낌 나지, 장호야. 장호 맨날 캠핑하고 싶다 그랬잖아. 뭐라고? 아니야. 아, 산에 여기 너무 괜찮네. 어. 앞에 이렇게 조명 언니? 이렇게 하나 달았네. 와, 그럼 여기다 물 뺐고 전기 빼고. 어, 물도 빼고 전기도 빼댔어. 공사가 쉽지가 않네. 장호야, 일로 와. 그래서 여기서 커피 이렇게 놓고 테라스에. 테라스에. 아, 테라스.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 좋구나. 아니, 근데 아버지,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그냥 뭔가 바람하고 자연에 둘러싸인 이 느낌. 자연에 둘러싸인 게 한국은 그 사회생활에 찌들려서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자연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번창을 하는 거야. 어, 근데 너무 좋다. 얼마나 이런 건. 와, 너무 괜찮다. 뿌리가 네. 엄청나게 번져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저희 집에 장점이 다 바위잖아요. 바위라도 바위도 뚫고 들어가는 게 이것도. 아, 바위 뚫고 들어가요? 시골에 가면은 이제 그 사람이 살다가 이제 폐가가 되잖아. 어디 뭐 도시로 나갔다든 이게 빈집이 되잖아. 네. 대나무가 있는 집은 구들장 있잖아. 방. 방바닥도 뚫고 나오고. 아, 그래요? 이게 굴뚝으로도 나오는 걸 내가 봤어. 어마어마하다니까 얘 이 자생력이. 그래서 대나무는 참 보기 좋고 그런 나무인데 그런 흠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바위숲을 논다니까. 아, 근데 너무 멋있다. 아, 멋은 있지. 나도 이거 좋아해. 대나무를 좋아하는데 그런 단점이. 나중에는 이거를 제거를 하려 해도 제거가 쉽지가 않아. 그 뿌리에서 계속 올라오걸러. 그 다음에 고민이 아빠 이렇게 미끄럽다니까. 아, 비 오면? 애들 때문에. 여기 인조잔디.
이게 비 오면 애들 뛰어다니기 미끄럽다네요. 거기 저기 있잖아. 그 저 우리 동네에 보면 외국잔디. 그걸 갖다가 차라리 그거를 깔아. 그거는 잡초도 많이 안 나고 한 번씩 뽑아주면 되고 그게 낫지. 이거는 미끄러워서. 사진 찍어. 나, 알았어. 사진 좀 찍어. 이리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형 사고 났다. 아유. 야. 대형 사고. 아 좋다. 아니 오늘 확 이해 갔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야외를 찾고 카페를 이런 데를 찾는지. 아 근데 이게 원래 딱 제가 생각한 느낌 그림이 원래 이거였거든요. 대나무를 그 담장 따라서 쫙 심어서 안쪽은 잔디밭. 그것도 괜찮아. 하고 싶으면 해. 왜? 이후에 떠날 거잖아. 아. 그러니까 심은 오면 돼. 거기도 봤지만 대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뭉탱이로 다 자란 건데도 요새 대나무 비 오면서 보이잖아. 네네네. 그거 다 잘라 또 몇 년 지나면 그대로 다 나와. 자꾸 번져. 그리고 재밌는 게 한국 산에 와서 느끼는 건 필리핀에서 나는 산 냄새랑 틀리지. 완전 그 지금 생각해 보면 필리핀에 산 냄새가 있나? 그럴 정도로 냄새가 없어? 그냥 기분 좋은 공기인데. 아니면은 이런 걸 수도 있어. 한국은 도시에서 도시 냄새를 맡다가 계속 도시에서 살잖아. 그러다가 나와서 여기 냄새를 맡으면 새로운 느낌. 그러니까 니네는 맨날 공기 좋고 산 속에서 산다 보니까 그 냄새를 못 맡을 수도 있지. 여기 지하. 지하? 응, 지하 터널. 지하 터널? 응. 자동차 할 때? 근데 여기는 구경할 수 있나 봐. 와, 멋지다. 멋지네. 봐봐. 이야, 멋지다. 네. 정우야. 난 데 가자. 테이블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아, 위에만 잘라붙였구나. 가자. 나무 너무 멋지다. 어? 화장실도 잘 가도. 아 화장실 봤어요? 물. 예. 특이한 게 딴 데는 가면은 이거를 쇠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근데 나무로 해놓으니까 좀 분위기가 있네. 근데 향도 괜찮은 것 같아. 니들은 거기서 하려고 하면은 마오가니로? 아니 꼭 나와가지고 나 여기 지금 냄새가 네 향이 좋게 나는 나무를 만들 수 있어. 와 오늘 근데 날씨도 기가 막히네. 이게 1부, 2부, 3부 이렇게 돼 있구나. 빨리 빨리. 전화번호 말씀 안 돼요. 아 그래서 예약을 하면 예약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면 마트에서 체크인을 합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테스트를 배정 받고 주문하신 물품을 수령 후 직원 신하를 보내주세요. 이게 원래 이런 그림인가 봐. 뭐야? 네. 와 작은 연못도 있고. 여기는 무조건 인분당 시켜야 된대. 제주 흑돼지는 1인분에 10,000원이래. 괜찮다. 그래서 만약에 4명, 성인 4명이면 4인분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임대하고 고기 4인분 하고 그치? 나머지는 이제 각자 원하는 거 하면 되는 거네. 모든 그릴 야채, 쌈장, 소금, 마늘, 얼음, 생수가 1회 제공이 된대. 그러니까 여기서 다 제공이 되는 거야, 고기를 사면. 여기도 뭐 하나 보다.
아직 공사 중이라. 아, 아직 나 이거 공사 하면서 얘기하는구나. 아니, 여보.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최고다. 아, 이렇게 장독대도 있고. 와, 여보, 장독대 너무 아이디어 좋다. 장독대? 예. 아, 여기서 기와처럼 해놨네. 장독대 있고. 그쵸. 한옥 느낌이네. 좋다.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다르다. 조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이게 맨날 한국 그. 우리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사진으로만 막 보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고 탐방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진짜 사진 보는 거랑 다르다. 많이. 가자, 세아야. 할아버지 나왔다. 세아야, 봐봐. 안녕하세요. 별주부입니다. 세아야, 할아버지 나왔어. 가자. 할아버지한테 가보자. 밥 먹으러 간대. 밥 먹으러 가자. 이거 괜찮다. 누가 잘 봤다. 이거 참. 원래 오늘 저희가 영인 쪽으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거기가 대낮에 봉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나중에 한 군데도 찾아보고 하나 더 가보면 조금 더 감이 올 것 같긴 해요. 네. 가보자. 이야. 마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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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마. 이런 말 안 하고 싶었는데 한국은 비누 거품도 많이 났다. 여봐. 엄마 나봐. 아니 이따 법을 저기 놀이터에서 해요. 아, 장우가 아팠잖아요. 그래서 놀이터나 뭐 안산에서는 뭐 간 적이 없네. 그래서 이디야를 가는 길입니다. 아, 여보, 여기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 이렇게 살았을까? 그쵸. 나 한국에서 살았으면은 일단 아침부터 어린이집 먼저 보내고. 그치. 그리고 놀이터 나와서 저녁 먹기 전까지 시간 보냈다가 저녁 먹고 애들이랑 뭐 이렇게 하고 하루를 마무리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 왜요? 오빠랑 나랑 애들 일에 치여서 그냥 학원 뺑뺑이 돌리고 어? 그러다가 이제 7시, 8시에 애들 집에 오면 막 우리 막 밀린 집안일 하고. 아, 그래서 집에서 절대 어지르지 않고. 요즘엔 그런 부부가 많대요. 뭐? 집에서 아예 음식을 안 한대요. 아. 그래서 뭐 먹어봤자 라면 아니면 전자레인지 데워 먹는 정도만 하고 집에서 요리 아예 안 한대요. 그런 부부도 있대요. 아, 훌륭한 병원이 하나 있네. 루카스. 루카스 내가. 우리 게스트하우스 이름 생각났어요. 오, 자네 왔는가? 와, 이거 뭐야? 짱포스지. 네이. 장우야, 빨간 불러. 네. 화난 거 아니지? 아. 화난 거 아니지? 아니야. 네,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거였는데 그걸 바로 가져왔다고? 어디 도망가요? 목욕탕 가요. 아, 진짜 100만 년 만인 것 같아. 한 10년 만인가? 아니다. 10년 만인가? 한 5년 동안 저 한 번 간 거 아닌가? 세부 가서는 한 번도 못 간 거 같아. 세부 가서는 한 번도 못 갔지. 목욕탕이 없으니까. 세부 갔다가 여기 가끔 들어왔을 때도 한 번도 못 간 거 같아요. 워낙 바빠서. 그치, 바빠서. 일정이 너무 정신없어.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목욕제기 하러 갑니다. 네? 엄마가 2만 5천 줄 테니까 비켜. 아빠 안... 여기는 3만 원에. 아, 때 안 비켜. 야, 왜 그러냐? 스스로 할게, 엄마. 왜 그러냐?
뭐라고? 야. 야. 아니야. 집에서 안 되겠다. 빨리 집. 네, 뭐. 깨끗합니다. 아이고야. 남한테 몸 안 맡기는 스타일이라 제가 수줍음이 많거든요, 어머니. 남자끼리도 수줍음. 아, 남자끼리도 남녀가 아, 남녀는 아니고 일단 갈게.